네, 안녕하세요. 동아제약 셀프렉스 모델 김우빈입니다. 마로니의 여성 101장이 어느덧 4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번 101장은 40주년을 기념으로 더욱 풍성하게 준비되었다고 하는데요. 10월 13일 마로니의 공원에 오셔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시면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로니의 여성 101장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성문학인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제약 서큘럴 모델 오상진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던 마로니의 101장이 다가오는 10월 13일 마로니의 공원에서 직접 여러분과 만나서 열릴 예정입니다. 101장 개최에서 글재 발표를 시작으로 여러분의 글쓰기가 진행이 될 텐데요. 40주년의 특별한 글재는 과연 어떤 것이 선정이 될지 저도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여성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한 마로니의 여성 101장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동아제약 클리덴트 모델 이순재입니다. 올해로 40회를 맞이하는 마로니의 여성 101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83년부터 여성 문학인들의 발굴을 위해 시작된 마로니의 여성 101장이 40회를 맞이하게 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덕분입니다. 10월 13일에 마로니의 여성 101장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작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길 바랍니다. 마로니의 여성 101장이 많은 여성 예비 작가님들의 등용문이 되길 바라며 50년, 60년 오래도록 지속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와 산문을 쓰는 박연준입니다. 올해로 여성 마로니의 101장이 40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마로니의 공원 일대에서 101장을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리고요. 모든 프로 작가는 처음에 아마추어 작가 지망생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 정유정입니다. 마로니의 여성 101장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야기는 삶에 대한 은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학은 이야기의 예술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아름답고 힘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세요. 화이팅입니다.